빠져 걸어 대마왕 미친 거 차고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보여주쇼. 최고맨은 안녕하세요. 전민거 쇼다른 양정의 삼기 중에 현장으로 코너 골드로 보내고 참여 반갑습니다. 땡큐 볼커브레이션 건방 제기를 랄랄랄랄라. 네, 정민의 사상에서 가장 좋은 균 김태균이에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늘상 감사한 생각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유 노계승씨 2011 미라클 프로젝트 쌀요리 개발의 멘토 셰프예요. 쌀의 변신을 많은 분들이 직접 드셔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오늘 쌀류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 누룽지 마키아토. 누룽지 마키아로. 네, 마키아로입니다. 누룽지 마키아로. 상당히 고소하고 겁나 네. 맛있어. 예. 네. 고개는 게 아닌데 고소하고 그냥 쌀을 갈아가지고 그냥 누룽지를 네. 이렇게 우유랑 같이 이렇게 네.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마신다는 컨셉. 쌀볼. 쌀 파이어볼이라고. 쌀 파이어볼, 예, 쌀불볼. 예, 쌀불볼. 예. 쌀불볼, 쌀 파이어볼. 쌀 요리, 우리 쌀로 다 만든 거죠? 예, 다 우리 쌀로 만들고 현미하고 샐러드라고 치즈입니다. 쌀로 만든 치즈. 쌀로 만든 치즈요? 예, 쌀로 만든 치즈. 그게 가능해요? 예. 오, 잠깐만 일단 다 좀 보고요. 이건 예. 또 뭐라고요? 그건 러스크입니다. 쌀로 만든 쿠키고요. 과자 종류고 아, 쌀 러스크, 현미 러스크하고 현미 러스크. 그다음에 흑미 러스크. 흑미 러스크. 쑥 러스크하고 쑥 러스크 전부 쌀쌀쌀 쌀쌀쌀 오케이 컴온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예, 욕심쟁이 현미 떡갈비 떡갈비 아~ 네 떡갈비 떡은 없잖아요 근데 쌀로 예 그... 현미하고 고기하고 예. 넣어서 예. 젊은이가 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예 고기가 조금 들어갔고요 맛있다. 현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약간 누룽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념된 누룽지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대박 맛있어요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야, 형이 딱 좋아할 맛이네 여러 가지 쌀을 가지고 기존에 뭐 쌀을 저희 밥만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게 그 일반 분들이 집에서 만들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도 다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네, 쌀을 가지고 뭐 기존에 뭐 밥만 해서 이제 드셨었는데 좀 다양하게. 쌀이 워낙에 좋은 식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쌀을 가지고 현미라든지 뭐 백미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한번 제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방청객들을 위해서 쌀 마키아토, 쌀 마키아토, 누룽지 마키아토, 예. 누룽지 마키아토, 예.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답니다. 인터뷰 끝나고 다 드린대요. 예. 그리고 인터뷰 혹시 지금 그 레시피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점은 있으신 분들은 쌀 박물관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다 그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예. 뒤에도 오신 분이 무슨 관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리가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를 섭외할 만하네요. 네. 저희보다 큰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담당하는 김선범 주무관입니다. 아, 주무관님. 주무관님. 쌀 촉진 담당하시고.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고 계셨나요? 작년 11월 11일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뭐라고요? 그, 홍보대사.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네. 했는데, 홍보대사로 빨리 위촉을 시켜라. 예, 예. 아, 사실 우리 쇼다론들이 듣고 민원을 넣었구나, 누가. 이제 제가. 그날 11월 11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농림부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부재역 등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네. 예. 어찌됐든, 뭐, 곧 저희를 쌀 홍보대사로 예. 쓰시겠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런, 저희만은 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한 30인분 먹게. 제가 컬투 말고 따로 또 쌀투로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웃습니다. 맥스 안 터져요. 안 터지는 안심부탄 맥스. 난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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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지? 요괴에 출연 중인 이장우입니다. 난닝구 이 세련된 스타일 어떻게 읽어야 잘 살까요? 이장우가 추천하는 여성 캐주얼 한류 패션 난닝구.com 티내지 말고 스타일 내자 난닝구. 왜 페인트 이름이 아이 생각일까요?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아이까지 생각한 페인트. 그래서 아이 생각입니다. 사마 페인트 아이 생각?
아이만 생각하냐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한 페인트 아이생각 썸화 페인트. 진짜? 렉스턴이? 안전한 프레임 타입인데? 정말 그 가격 맞아? 대한민국 1% 렉스턴. 얼마부터라고 알고 계세요? 렉스턴 2.0의 놀라운 가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렉스턴의 자부심과 가치를 2,400만원대에. 렉스턴 2.0.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갈색 유리.